저는 국립민속박물관 교육강사 윤서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민속 유물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국립민속박물관 유물 11점을 오디오 해설을 듣고 차례대로 탐색을 해볼 겁니다. 제가 유물 순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유물 순서 중에 내가 아는 유물이 있는가 한번 네. 들어보십시오. 네. 자, 이제 그 방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대돌이에 신발이 놓여 있어요. 네. 남학신이랑 그 비단으로 곱게 비단으로 만든 신코와 뒤축이 틀린 아주 예쁜 운회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방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방 안에는? 아가씨. 아가씨 또 정답. 또 누구? 몸종 남학신이 대돌이에 올려 있기 때문에 몸종은 아닌 것 같고 몸종들은 그 양반가에 똑같이 그 아가씨랑 똑같이 신발을 올려놓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돌이에 아마 남학신이 있어서 그 집은 양반가의 남자 아이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꼭 남학신이 남자아이만 신는 건 아니에요. 여성도 한꺼번에 신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대체적으로 남학신은 남성들이, 남자들이 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남학신하고 지금 운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성인이 되셨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년이 되면 특히 남자는 한 20세쯤에서 뭐를 하냐면 관례를 올려요. 그 관례를 올리면 지금도 성인식이라는 것을 좀 하죠.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관례를 올리고 관례를 올리면 뭐를 하냐면 갓을 써요. 이제 갓을 써야 이제 남성이 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자 갓을 써요. 그럼 갓을 쓰면은 제일 먼저 뭐냐면 남자가 이렇게 갓을 척 쓰고 있다 그러면 성인 남성이자 양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갓을 이렇게 척 쓰면 그 밑에 갓을 고정해 주는 갓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갓끈 검색을 별도로 해볼 텐데요.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를 포배경,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막 그 우리 조선시대 풍류를 나타낼 수 있는 폐영 이런 것을 척 하고 사람이 걸어가면서 남의 집 앞에 섰을 때 뭐예요? 개 누구 없느냐 이렇게 해서 또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사가 성년이 됐어요. 그리고 갓을 썼는데 여자는 언제 성년이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은. 여자도? 아니 아니 여자도 남자는 20살이 되면 관례를 올리는데요. 여자는 15살이 되면 계례를 올려요. 근데 관례는 지금까지 성인식을 많이 하는데 여성의 계례식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계례를 올리면 여자는 첫 번째 뭐를 할 것 같아? 남자도 갓을 올리면 상투를 틀어서 갓을 쓰잖아요. 여자는 뭐 할 것 같아요? 계례를 올리면 뭔가 있겠죠. 아우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비녀를 꼽았어요. 비녀를 꼽으면 성인이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곧 혼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혼인식 직전에 계례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인식을 하면 우리가 이제 혼인하면 막 집에서 막 그 뭐죠 깽가리도 올리고 굉장히 막 혼인을 하면 굉장히 온 집안의 잔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혼인식 하기 전에 전할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랑이랑 그 기러가범이 막 먼저 가가지고 신부 어머님한테 상에다 그 척 내려 기러기랑 기러기를 기러기보에 쌀 거잖아요. 네.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평생 뭐 변하지 않고 잘 살겠다 이래서 뭐 저기 전할례를 올리는데요. 그때 이제 내가 기러기보 다시 탐색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신부 엄마가 기러기를 척 던져요. 그래서 그게 위로, 그러니까 정확하니 쓰면 아들을 낳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던졌는데, 그게 넘어지면 딸을 낳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바닥을 엎적다 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이제 결혼식을. 그리고 나면 그 집에 가서 그 각 집안마다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 오죠. 추석이 네네. 오거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떡을 만들어요. 떡. 그렇죠. 근데 그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가문을 나타내는 문양을 찍어요. 떡에다가 막 꽃 같은 거를 찍고 뭐 숫자도 찍고 복자도 찍고 이래서 자기 가문을 나타내는 떡사를 우리가 지금 체험을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떡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떡을 어디다 담아? 소반에다 담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대체적으로 소반은 어깨 너비 정도의 그 이렇게 상인데요. 예전에는 여기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자서 예를 들어서 밥을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선생님 오셨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상 하나 또 여기 선생님한테 상 하나 각각 상을 먹었어요. 그래서 각 집안에 식구 수대로 이렇게 소반들이 있었는데요. 뭐 세 개에서 다섯 개 많은 데는 막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밥을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지금처럼 오손도손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절에는 혼자서 이렇게 굉장히 담백하니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소반이 이제 이름들이 있을 거잖아요. 소반이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 다리처럼 생겼다 그럼 호족반, 뭐 해주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해주반은 뭐 판각이 틀리고 뭐 능형이고 이런 설명을 지금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남학신부터 보고자 하는데요. 남학신 오디오 해설을 듣고 실제 탐험을 한번 해볼게요. 남학신이 저렇게 큰데도 지금 어린이 신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통나무로 그 시대의 남학신을 만들었는가 좀 보시고 아까 선생님께서 남학신 그쵸? 그 신발 뭐 미투리 수업하기 전에 그다음에 집신도 물어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일본에서 넘어왔냐고 아까 수업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남학신을 봤더니 곧 일본이 생각났다 했어요. 근데 남학신은 일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오디오 해설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 탐색을 해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디오 해설부터. 남학신.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남학신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편찬한 사전 오주연문 장전 산고에는 남학신을 신고 소리내어 지나가는 것이 오만하다고 해서 천인이나 젊은이는 양반이나 어른 앞에서는 감히 착용할 수 없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남학신이 가난한 선비의 신발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는 양반이 가난하더라도 집신이나 미투리 같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맑은 날에도 남학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는 가난한 남산골의 선비들이 많아서 이들을 남산골 딸깍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남학신의 이름은 격지, 목극, 각색, 목리, 목회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다가 조선 말기에 남학신으로 통칭했는데 이는 나무신이 와전된 것이고 각 지방에 따라 남학개짝, 토막신, 껏두기, 미영, 남막신, 남욱신, 남욱개, 남액신, 남옥신, 남옥개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장화를 신고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비 오는 날 남학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마치 여성들의 하이힐 소리와 비슷한가요? 하이힐처럼 남학신에도 굽이 있습니다. 굽 없는 집신이나 고무신에 비해 굽 높이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지 않았죠. 하지만 남학신은 무겁고 활동적이지 못해 말을 탈 때나 먼 길을 갈 때는 신지 못했습니다. 남학신은 버선과 비슷한 모양으로 전체적으로는 둥글고 신의 앞쪽 끝은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작은 돛단배의 안쪽 면을 파낸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뒤꿈치 부분은 오목하고 남학신 바닥면은 균형이 잘 잡히도록 앞뒤로 두 개의 굽을 달았습니다. 굽이 높으면 휘뚝거려 위험하기 때문에
애초에 굽을 달지 않고 만든 평남악신도 있었습니다. 유물남악신은 아동용임에도 지름 13.8cm, 높이 8.2cm로 바닥에 두 개의 굽이 달려 있으며 뒤축은 높고 수직으로 내려간 형태입니다. 통나무를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무를 조각한 흔적이 있습니다. 남악신의 재료는 다양하지만 주로 오동나무, 버드나무, 행자목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의 속성이 마르면 터지기 쉽기 때문에 기름을 먹여서 만든 신도 있습니다. 현재는 천연생 오치를 해서 보존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남악신은 다소 투박해 보이고 걸을 때 신축성이 없어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두꺼운 버선을 신고 조심해서 걸으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1910년 이후 고무신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질긴 고무신을 신게 돼서 차츰 쇠퇴하면서 1940년대 전후에는 거의 사라지게 됐지만 본본을 잃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던 남악신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현대 여성들의 도도함을 상징하는 하이힐처럼 그 시대의 멋을 대표하고 더불어 슬기로움을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현장 해설과 함께 촉각 자료의 감상 기회를 마련했으니 듣고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서 생생한 경험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남악신을 탐색해보니 어때요? 완전 무거운데요. 그렇죠. 그것을 신었을까? 그렇죠. 언제 신었을 것 같아요? 저 남학신은 비 올 때 신었다고 그랬죠. 비 올 때. 근데 비 올 때 이렇게 비 올 때도 신었지만 남학신은 실제 비 올 때만 신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도 신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이 양반이 저 앞에 쭉 있는데 내가 남학신을 우리 막 하이힐 신으면 딱딱딱딱 소리 나듯이 어른들 앞에서는 경망스럽다고 아마도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고 비껴서 갔겠죠. 근데 그 대체적으로 지금 대한제국 정도 가면 남악신이 가난한 선비들의 대표적인 신발이잖아요. 왜냐하면 남악신 말고 남성들이 신는 뭐 태사해라든가 발막신 이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신발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남악신은 저렇게 큰 것이 그냥 우리 지금같이 맨발로 신었던 것이 아니고 버선 같은 것을 신어서 약간 크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모습 한번 봐보세요. 통나무로 어떻게 팠을까? 이렇게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지 않나요? 이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그 파서 이 안쪽을 보면 통나무로 이렇게 팠던 이런 흔적들이 다 있죠. 네.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팠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까 앞에 쌤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거냐고 다 물어보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하멜이 들어왔을 때 제주도에 표류를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오기는 했지만 그 신발이 우리나라 버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우리나라화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조각을 해서 신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굽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가다가 막 삐끗해가지고 다치거나 이럴 건데 막 딱딱딱 소리만 나지 정확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끔 굽을 이렇게 붙여서 특히 비 오는 날은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날씨 좋은 날 이런 거 신기는 참 내 생각에 어떻게 우리가 요즘에 운동화도 기능적으로 막 딱 발에 맞게끔 뭐 무릎이 아픈 사람 무릎이 맞게 이렇게 신었는데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남악신을 막 초박한 신발을 근데 그 남악신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백성들은 뭐 신었을까요? 집신. 집신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지푸라기. 그 다음에 앞에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미투리라고 또 있어요. 집신으로 만드는 집으로 만들었지만 약간 더 고급인 삼 재배하는 그 삼끈으로도 만들었고 이제 제가 종이하는 작가인데요. 종이를 이렇게 그 한 겹으로 까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두 겹을 이렇게 막 비벼 꿔가지고 종이로 만든 지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 많이 만들었어요. 종이로 만들면 비싸겠다. 네. 그 시절에 종이로 만든 신발이 고급화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허접게 그 이런 책 같은 것을 훔쳐가서, 왜냐면 옛날 종이가 있어야 신발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잡히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 지금도 막 유행하면 굉장히 막 한 유행한다 그럼 그쪽으로 쭉 유행의 물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뭐 미투리라든가 뭐 종이로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신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를 제일 대표하는 신발은 남학신. 근데 아까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네. 혹시 기억난가요? 안 나죠?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비슷한 이름이 있었어. 네. 신발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이 지역에 따라서도 뭐 아까 선생님이 제일 먼저 나무를 봤더니 일본인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일본인들이 신는 개다라고 그래서 딱딱 소리 나는 걸 신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남학시는 어차피 그 우리나라 그 양반 그 남산 쪽 선비들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남산의 선비들이 신었다는 기록도 나와 있는 거 보면 양반들의 신발로. 근데 꼭 남학신 그 남자들만 신었던 신발은 아니에요. 초기에는 여자도 신고 남자도 신었는데 아마 시대가 좀 뒤에 가면서 남자들의 전용 신발로 신었던 것 같아요. 대신 여성 신발 다시 한번 운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거 다시 들려드릴게요. 여성 신발은 어떤 건가? 해. 신발. 네, 네, 지혜 뭐 네.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폭신해도 운해예요. 운해.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운해입니다. 사대부 규수가 쓰개치마를 쓰고 사뿐사뿐 걸어갑니다. 가뿐히 걷는 걸음걸이에 붉은 치맛자락 사이로 운해의 신코가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하며 고운 자태를 더욱 뽐냅니다. 구름운의 신해를 쓰는 운해. 글자 풀이만으로는 구름신, 구름을 걷는 신입니다. 이 밖에도 운해는 꽃신, 비단신으로도 불렸습니다. 운해는 신코와 뒤쪽에 다른 색의 무늬를 장식한 신 중의 하나로 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부녀자가 신었습니다. 오래 걸을 수 있는 실용적인 면보다는 잠시 정원을 거닌다거나 가마에 오르기 전에 잠깐 신었기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신분의 상징을 보이는 것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신윤복의 풍속화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궁중의 여인들을 비롯한 상류층 부인은 운해를 신었고 서민이나 하류층은 집신을 신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은 형태상으로 화와 이로 나뉩니다. 화는 긴 목이 붙어있는 장화 같은 신이고 이는 목이 없는 신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신의 재료로는 가죽, 풀, 비단, 노쇠, 종이, 나무 등이 있었고 신분과 용도에 따라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운해의 기록을 처음 찾을 수 있는 것은 1408년의 예조상정 상제입니다. 이에 따르면 궁궐의 모든 여인들은 신분에 따라 색과 재료를 구분하여 만들어진 운해를 신었다고 전합니다. 또 1446년 3월 왕비 상제의 기록을 보면 대궐의 세자도 신었는데 이를 태사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신발의 한 종류인 운해는 조선시대 궁에서 활발히 신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운해는 신바닥에 짐승의 털을 물에 빨아 짓이긴 조각, 담을 깔아 만들어 따뜻하다는 의미에서 운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제비부리 같이 생겨 제비부리 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신코의 앞쪽은 앞머구리, 뒤쪽은 뒷머구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운해는 가로 6.8cm, 세로 24cm로 앞부분이 약 4cm 정도 들려 있어서 앞머구리 높이는 6.3cm, 뒷머구리 높이는 5.4cm입니다. 앞머구리의 신코 부분은 병아리 부리처럼 위로 봉긋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공황의 눈과 비슷한 모양의 대립 장식을 수놓았는데 이를 주겹이라고 합니다. 뒷머구리는 옆선과 다르게 1.5cm 내외로 올라와 있어서 걸을 때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겉은 붉은색의 비단으로 둘렀고 금사와 은사로 바느질이 되어 있어 한층 더 고급스럽습니다. 또한 남색과 붉은색의 보색 대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표면의 촉감은 거칠고 안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 푹신함보다는 딱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바닥은 소가죽으로 만들었고 앞부분과 뒷부분 가장자리를 따라 부분적으로 징을 박아서 미끄럼을 방지했습니다. 신의 윗부분은 돌이라고 하는데 가장자리를 감싼 후에 안으로 넘겨 간층질을 했습니다. 운에는 한 켤레를 만들려면 72번의 손이 갈 정도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은 양반가에서나 신을 수 있었고 양갓집 규수들은 운해를 준비해서 홍기를 맞이할 정도로 귀한 신이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날렵한 곡선 형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외양을 자랑하는 운해는 개화기 고무신이 개발된 후에도 그 형태가 최근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전통적 신발의 가치와 멋을 오늘까지도 잘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현장 해설과 함께 촉각 자료의 감상 기회를 마련했으니 듣고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서 생생한 경험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발만 제작하는 장인들이 별도로 있어요. 현재도 있어요. 그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신발만 그래서 지금 이 신발도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징을 박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까 이 신발을 만들 때 72번에 손이 간다고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신발이죠. 근데 그 밑바닥에도 이렇게 짐승의 그 가죽 같은 걸 이렇게 막 짓이기면 짓이겨서 밑에다 깔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춥지 않고. 그래서 이 이름이 온해라고도 했어요. 온해라고도. 근데 지금 이거는 운해인데요. 운해도 있고 그 궁중에서 궁중 여자들이 쓰는 저 신발 신는 당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발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목이 긴 것도 있고 우리가 사극 보면은 그 왕이 이렇게 앞에 있다 그러면 목이 긴 신발도 있고 그러죠. 그다음에 목이 짧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만 이렇게 다양한 신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비단으로 만든 신발, 가죽으로 만든 신발, 사슴 가죽, 노피라고 해서 사슴 가죽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신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신발들을 우리가 한복을 입었을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고무신 같은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 신발이라고 신잖아요. 근데 이런 신발이 나오고 나서 1910년 정도 되면 고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고무신이 나오면서 이게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현재도 이런 그 신발을 제작하는 장인이 현재 생존해 있고 또 연결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막 징을 이렇게 받고 막 미끄럼을 방지하고 이랬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네네 과학적이죠. 근데 이런 신발들이 그 조선시대에만 신고 지금 없어졌다는 데서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복 입으면 신을 수 있어요. 한복 입으면. 비싸서. 경복궁을 가십시오. 경복궁을 한번 진짜 단체로 이런 신발을 신고 경복궁 한번 오십시오. 우리가 경복궁 안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민속박물관은 막 유명한 막 이렇게 작품만 막 그 기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현재 우리가 2023년도다 그러면 2023년도 이때쯤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고 뭐 즐겨 썼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조선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물탐색이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신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생활품 11작품을 지금 탐색을 해보는데요. 현재는 여성의 신발 운해 이거는 첫 번째 얘기할 때 대돌 앞에 놓인 신발의 아가씨일 거라고 추정을 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운해랑 당해를 신었던 분들은 사대부가의 여자들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 같이 일반 백성들이 남아 뭐 사용했던 것이 남아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고급품들이 많이 전래 내려오고 있고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듣기로는 저 운해나 뭐 저런 것들이 그 평상시 신고 다니지 않고 뭐 정원을 하거나 그럴 때만 신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같은 걸 박아서 신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가마에서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사대부가의 여자들이 많이 걸었던 것이 아니고 가마를 타고 밖에 나갈 때는 타고 나가서 척 내려서 사뿐사뿐 이렇게 걸었을 때나 쓰지 이거를 아까 남학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남학신도 내가 뭐 여기서 뭐 4km를 걷는다 그러면 굉장히 벅찬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필히 이렇게 일상적으로 신었을 때는 신지만 아마도 이제 뭐 말을 타고 먼 외출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미투리라든가 이렇게 좀 편한 걸로 신었겠죠. 그렇죠. 멋쟁이였네요.
그렇죠. 멋쟁이들은 또 이런 멋쟁이 신발을 신었을 거고 또 그 소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발에 착 붙은 뭐 삼 뭐 미투리라든가 이런 신발을 신었겠지요. 근데 조선시대 때 아무것도 우리가 문물의 혜택을 못 받았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방 안에서 밖을 나섰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신발인데 이 신발을 어떻게 신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궁금한 점, 궁금한 점. 이제 신발 지나가고 나면 이제 갓, 멋있는 갓체험을 해볼 텐데요. 갓을 바로 들어갈까요? 갓체험으로? 네.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갓입니다. 어험, 걔 누구 없느냐? 옛날 양반들은 남의 집에 방문할 때 의관을 정제하고 그 집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거리나 시장에 나서면 다양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을 방문한 프랑스의 화가 조세프 드 라 네지에르는 모자에 관한 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문을 해주어도 될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조선시대의 양반 남성인 선비들은 그 중에서도 갓이라고 불리는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선비는 아무리 바쁘거나 나른해져 게을러질지라도 갓을 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가 정리한 생활예절 지침서인 사소절에 나오는 말로 이 책을 보면 선비에게 갓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날씨나 입은 옷의 스타일에 따라 모자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나이와 신분, 성별에 맞춰 모자를 써야 했는데 갓은 성인이 된 양반 남성, 즉 선비가 쓰고 다니는 대표적인 모자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 남성은 20세가 되면 어른으로 인정하는 관례라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때부터 갓을 쓰게 됩니다. 갓은 곧게 솟은 원통형의 모자와 원형으로 유연하게 퍼진 차양 부분인 양태로 구분되고 양태가 모자에 끼워져 갓이 완성됩니다. 이 갓의 모자 높이는 19.5cm, 양태의 지름은 62cm로 18세기 중후반에 유행했던 고운 모시가 모자와 양태에 씌워진 호립입니다. 이처럼 갓은 모자와 양태 위에 어떤 재료를 가미하여 꾸몄는지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했는데 사립은 모자와 양태의 표면에 한올한올 견사를 붙여서 화사한 광택을 주었고 포립은 명주나 모시 등을 표면에 씌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유사해 보이지만 갓의 모자 형태, 높이와 양태의 너비에 따라 시대 구분이 가능합니다. 15세기의 모자는 둥근형이었고 갓을 착용했을 때 귀 바로 위까지 갓이 내려와 머리를 전체적으로 감싼 형태였습니다. 이후에는 윗부분이 평평해지고 모자 높이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17세기에는 양태가 75cm에 이를 만큼 넓어져 문을 드나들 때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19세기 말부터 점점 작아져 20세기 초에는 근대화의 과정에 중절모 크기의 작은 갓으로 변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평민까지 갓을 쓰게 되는데 이때 양태는 여전히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사용했지만 모자는 말총을 엮어 만든 총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갓은 보통 전체적으로 먹칠을 해 검게 만들고 오칠로 보강하였기 때문에 흑립이라 불렸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동할 때 사용한 붉은 갓은 주립, 그리고 상을 당했을 때 사용하는 염색하지 않은 모시로 만든 백립 등 상황에 따라 착용하는 갓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갓은 쓰고 있는 사람이 양반 남성이자 성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격식을 차리고 의복을 갖춰 입었음을 드러내주는 도구였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갓은 입고 쓰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조선시대의 복식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갓의 그 양태, 지금 현재 보시면 그 넓게 태양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양태 부분이고 입 부분이 모자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뭘로 만들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비단으로 만들면 명칭이 사립, 그다음에 그 뭐 명주라든가 모시로 만들면 포립, 이렇게 명칭이 거기에 따라서 틀렸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대나무를 쪼개서 만들고 위에는 총, 말총을 그 엮어서 만든 모자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모자의 뭐 양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이 정도는 지금 아마 영종조 시대 때쯤 썼던 것 같고요. 지금 그때쯤 그 모자가 챙이 굉장히 넓은 게 유행해서 아까 말했던 75cm. 그럼 이게 한 62cm 정도 되는데 지름이 75cm 정도 된다 그러면 너무 멋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게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라에서 아마 그 이런 모자의 넓이도 아마 조금 제한이 있었겠죠. 그렇게 넓게 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구한말이 되면서 모자 이게 양태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졸목 크기까지 이렇게 딱 적어지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갓은 이 정도의 갓을 써야 남자들이 품위가 있잖아요. 왜냐면 갓을 쓰면 곧 내가 성인 남성이자 양반임을 증명한다 했잖아요. 나는 항상 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그러면 우리 일반 백성들은 모자를 안 쓰고 다니면 양반이 아닌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있어도 할 말이 없을까요? 할 말이 없을까요? 할 말이 있었겠죠. 아. 일부는. 일부는 당연한 걸 봐도 우리가 넓은가 넓은가 됐던데 좁은가 넓은가가 되게 아 시대에 따라서 네. 그냥 네.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거죠. 자기도 시대 따라서 네. 지금 앞에 선생님이 쌤 잠시 앞에 선생님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양태의 길이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틀려져서 그게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양태는 시대에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이거는 62cm 정도 지름이 75cm까지 이렇게 양태가 굉장히 넓었던 시대가 있고 그게 지금 계속 그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 이 양태의 길이가 좁아지면서 중졸모 수준까지 갔어요. 넓을수록 멋지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거추장스럽잖아요. 뭐 이거 쓰고 뭐 개 누구 없느냐 이런 소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다가 막 걸리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나뭇가지에 걸리고 너무 막 크게 쓰고 그러면 네. 피해를 주고 그렇죠. 어떤 시대에서 마찬가지 지금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네. 뭔가 달라면 하고 달라. 차별 지금처럼 지금 막 명품 선호하는 것처럼. 우리 어제 엊그제인가도 수업을 했지만 가끔도 정말 뭔가 장신하고 그 가끈이 굉장히 조선시대 때 풍류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가끈이에요. 가끈을 들어보면서 지금 이렇게 천으로 먹는 것들 뭐 포배경 이렇게 멋지게 내는 거 폐형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가끈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가시랑 같이 보면 좋죠. 가끈, 이병, 폐형.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갓근, 이병, 폐영입니다. 조선시대 전기 문신이자 학자인 김굉필은 책 읽기를 좋아해서 밤새 책을 읽곤 했습니다. 갓근이 책상에 부딪혀서 작게 소리가 났기 때문에 가족들은 방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가 지금 독서 중인 걸 알았습니다. 집안에서 책을 읽는 선비에게는 밤중에도 갓이 머리 위에 얹혀 있었고 바로 아랫부분 양 옆에 갓근이 달려 있었습니다. 공부 중인 선비 곁을 지켰던 갓근은 조선시대의 양반 남성이 빼놓을 수 없었던 복식 요소였습니다. 갓근에는 고정시키기 위한 기능적인 끈과
멋있어 보이기 위한 장식적인 끈이 있습니다. 기능적인 끈은 갓 자체에 달려있는 끈으로 갓을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식적인 끈은 갓을 걸면 가슴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긴 끈으로 다양한 구슬이나 보석, 대나무 등으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갓끈은 장식적인 끈인데 이 끈은 입영 혹은 폐영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갓끈은 갓을 머리에 고정하기 위한 끈입니다. 기능적인 역할에 충실한 천 재질의 포배경, 그리고 장식성을 가미한 대모, 호박, 산호, 밀화, 금피, 상아, 옥, 수정, 유리, 만호, 나무, 연자, 대나무 등을 꿰어 만든 폐영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를 영자, 주화, 모주화라고도 합니다. 포배경은 목면, 갑사, 비단 등을 접어 만든 끈으로 턱 밑에서 매어 묶어 갓을 고정하는 실용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폐영은 위에 재료들을 꿰어 만들어 가슴 밑으로 길게 늘어뜨려 그 무게감으로 갓을 고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거추장스러울 때는 한쪽으로 모아 걸어 단출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포배경과 폐영은 그 재료가 다를 뿐으로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고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갓끈의 전체 길이는 62cm입니다. 검은색의 대나무인 오죽과 둥근 호박구슬을 한 개씩 번갈아 꿰어주고 가운데는 호박구슬 세 개를 X자로 교차되게 꿰었습니다. 특히 가운데 약 5cm 지름의 둥근 호박을 끼워 장식성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길게 늘어뜨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치스러운 재료를 갓끈으로 쓸 수 없게 되면서 색과 문양이 유사한 오죽이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장신구처럼 변모되기도 한 갓끈은 본래 장식하는 기능보다는 갓을 머리에 고정시키는 실용적인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천으로 만든 갓끈은 한여름처럼 땀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대비해 갓을 고정시킬 수 있는 무게감 있는 대나무나 연꽃 열매로 엮어서 갓이 벗겨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착용하는 사람의 신분과 취향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와 모양이 달라지는 갓끈. 갓끈은 갓을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화려한 재료를 사용해 멋도 뽐낼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갓끈을 통해 선조들이 추구했던 멋과 풍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갓끈이 지금 아까 포백령이라고 그래서 갓을 고정시키는 그 천으로 돼 있는 거, 뭐 비단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천들로 이렇게 딱 묶어주잖아요. 근데 여름 되면은 그 갓을 쓰고 그 이렇게 포백령으로 묶어준다 그러면 굉장히 덥기도 했겠죠. 그리고 첫째는 선비들이 방 안에 있으면 갓 좀 벗고 공부하면 어때요? 근데 갓을 쓰고 엄마가 밖에 내 아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그 갓끈이 이렇게 툭툭 부딪 치는 소리로 알았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 공부하기 싫으면 지금 같으면은 시간별로 이렇게 탁탁 치면은 방에서 다른 일을 해도 공부를 안 하거든. 네. 근데 지금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이 갓끈도 굉장히 멋져요. 왜냐면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렇게 중심에 한 개 호박 같은 그 보석으로 가운데가 있고 이렇게 X자로 고정해서 이렇게 딱 교차시켜서 밑으로 축 처지게 만들었는데요. 그 제일 밑쪽으로 호박, 큰 호박을 이렇게 중심을 잡아게끔 놓고 그 옆에 작은 또 이렇게 보석을 넣어서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져본 것들은 오죽이에요. 여러분 만져서 이렇게 대나무가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죽을 끼워서 이렇게 갓끈을 만들면 또 대나무 자체가 뭐예요? 선비의 시원하기도 하고 선비의 기상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갓을 쓰고 막 갓끈을 척 하고 가면
하면 남자들 진짜 멋있어 보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러워요. 이렇게 멋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마 가끔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네. 그렇죠. 멋있어요. 그 그렇죠. 네. 멋있었는데. 네네. 그리고 밑에 큰 보석이 있음으로써 그렇죠. 중심을 잡아줘서 이 각근이 밑으로 축 처지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과학적인 원리로 예전에 장인들은 하나하나 허투루 만든 적이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각근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멋있는 뭐 관례를 올리면 아까 갓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20세에 관례를 올려요. 그리고 갓을 쓴다는 것은 꼭 성인 남성이자 아까 양반이라 했잖아요.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결혼을 하면 온 집안에 난리가 나잖아요. 막 꽹과리 소리도 울리고 청사초롱이 켜지고 이 결혼을 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지금 전할례를 하는데 그때 기러기하고 기러기뽀를 싸가지고 먼저 기러기 아범이 출발을 하잖아요. 그 장면 좀 볼게요. 아, 비녀. 이거 아, 쌤, 내가 수업을 하다가 약간 헷갈렸어. 먼저 기러기뽀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자 부분을 안 했잖아. 비녀해야 되잖아, 비녀. 비녀를 해야 되는데요. 여성이 15세가 되면 계례를 올리잖아요. 계례를 올리면 제일 먼저 비녀를 꼽았다는 것은 혼인하기 전에 이제 계례를 하고 비녀를 꼽는데 그 비녀에 이렇게 끝을 개 잠이라고 그래서 뭐 용잠 안 그러면 뭐 백동으로 만든다 그러면 백동비녀 특히 은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은비녀 이렇게 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궁중에 굉장히 그 용잠이 하나가 있고 지금 백동비녀가 있는데요. 백동비녀 해설을 듣고 다시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비녀.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비녀입니다. 여성이 방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정돈하고 머리에 비녀를 꽂아 마무리합니다. 나무, 동물의 뼈나 뿔, 금속, 보석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비녀는 여성들이 쪽을 지거나 얹은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장신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성인 여성들이라면 비녀를 사용하여 머리를 고정시켰습니다. 비녀를 한자어로는 잠, 개라고 합니다. 비녀는 사용된 재료나 비녀 머리에 장식된 모양이나 요소, 기법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으로 만들었으면 은비녀라고 부르기도 했고 비녀 머리 부분이 용으로 장식되어 있으면 용잠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비녀를 착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머리를 올려 쪽을 지는 성인이 될 때부터입니다. 여성의 성인식은 계례라고 불렀으며 성인이 된 여성의 머리를 올려 쪽을 만들고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을 시행했습니다. 계례는 남성의 성인식인 관례보다 보편적이지 않아서 혼례에 임박했을 때 하거나 혼례를 올린 뒤 남편의 집에서 행하기도 했습니다. 비녀는 가로로 긴 모양을 하고 있고 양 끝부분 중 한쪽을 두툼하게 만들어 조각이나 투각을 하거나 또는 보석을 부착하여 꾸미는데 이 부분을 비녀 머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비녀는 두 가지로 머리 부분이 용의 머리 모양으로 조각되어서 용잠이라고 부르는 것과 만들어진 재료의 이름을 딴 백동비녀입니다. 용잠의 길이는 33.5cm, 머리의 너비는 4cm이고 백동비녀의 길이는 17.5cm, 머리 너비는 3cm입니다. 용잠은 봉황이 장식된 봉잠과 함께 왕비와 세자빈이 의례가 있을 때 사용하고 일반 성인 여성들은 사용할 수 없는 비녀였습니다. 하지만 혼례 때만은 민간에서도 특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평상시에 용잠과 봉잠을 제외한 비녀를 사용하였습니다. 반면 백동 비녀는 비교적 저렴한 재료인 백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성인 여성들이 사용했던 비녀입니다. 조선시대에 비녀를 꽂았다면 혼례를 치른 성인 여성임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여성의 성인식인 계례에는 비녀를 뜻하는 계가 들어가고 시행 단계에서 비녀가 활용되는 만큼 비녀는 장신구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되는 비녀는 여성의 머리 장식 문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용잠 아까 여기 선생님이 물어봤는데요. 용잠은 지금 궁중에서 사용했던 큰 비녀, 그러니까 세자비니라든가 뭐 왕비라든가 이렇게 뒤에 머리를 하고 이렇게 막 장식용으로 이렇게 잡곱잖아요. 근데 우리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결혼식에. 결혼식에는 이렇게 큰 비녀를 일생에 한 번 또 이렇게 머리에다 꼽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이렇게 백동 비녀도 있지만 금비녀는 내 생각에 금비녀보다는 은비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료가 백동으로 만들면 이거는 백동비녀,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들면 은비녀, 금으로 만들면 금비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머리 아까 부분에 그 이제 용잠처럼 이렇게 뭐 멋있게 크게 장식하는 것들은 일상적으로 쓸 때도 좀 불편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걸릴 것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동 그쪽도 무겁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는 이제 비녀는 머리가 고정하게끔 하나를 꽂고. 장식을 여러 가지 뭐 비치개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을 또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네, 막 궁중 사극 같은데 보면은 막 머리에다 막 공주 막 굉장히 예쁘게 하는 게 비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5살이 넘어서 계례를 하고 난 다음에 비녀를 꼽기 때문에 어린 애들은 이렇게 비녀를 꼽지 않고 이거 이제 비녀를 꼽았다는 것은 곧 성인이 됐다는 증명이기도 해요. 자, 아까 뼈로도 만들어서. 그렇죠. 재료는 여러 가지 뭐 나무로도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무로 뭐 간단하니, 우리 이렇게 작업하다가 지금 머리가 짧지만 머리 길면은 막 연필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옛날에도 쓰지 않았겠어요. 비녀니까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게끔 어떤 고정시키는 단정하게 하는 어떤 장식인데, 그렇죠? 옥은 당연히 굉장히 많아요. 옥은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았고. 지금 은도 많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옛날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보물로 지정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유물들이 보물로 지정되는 것은 국가에서 심사를 해서 보물로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고, 좀 더 이제 더 멋스럽고 뭐 희귀하고 우리가 만들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국보로 지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계례를 해서 계례를 하면 결혼식을 하잖아요.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할례를 하는데요. 그 기러기와 기러기뽀 다시 듣고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기러기부터. 나무 기러기.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나무 기러기입니다. 옛날 결혼식 때 신랑 신부는 나무 기러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객들의 축하 속에 진행되는 전통 혼례는 혼례 약속을 천신께 고하고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전달하는 의식인 전한례를 하여 백년 가약을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기러기는 우리 고유의 전통 혼례 절차에 꼭 필요한 나무 공예품입니다. 나무 기러기인 모가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대신하는 것으로 대개 나무를 깎아 만드는데 그 모양 때문에 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무 기러기는 지름 34cm, 높이 18cm, 너비 10cm입니다.
나무 기러기는 머리와 몸을 같이 만들기도 하지만 따로 만들어 몸통에 구멍을 판 후 끼워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머리는 느티나무로 제작했고 눈, 코, 부리는 조각했습니다. 눈은 까만 수박씨와 비슷하게 둥그렇게 그렸고 부리는 목 길이만큼 앞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몸통은 무늬가 없이 매끈하고 날씬하며 끝부분에는 깃털을 이중으로 겹쳐 살짝 치켜 올라가게 조각해서 모양을 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장식 없이 머리와 날개 부분만을 조각한 형태로 나무 결만을 그대로 살린 진한 갈색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전통 홀레북에 사용되는 청홍색과 색동을 칠하기도 합니다. 또 천연 생호칠을 해 보존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홀레 때마다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동네에서 서로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용자의 신분이나 취향에 따라 실제 기러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상징적인 면을 강조해서 예술적 감각을 잘 나타낸 다양한 형태들도 있습니다. 전통 홀레 때 없어서는 안 될 상징물로 여겨지는 나무 기러기는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을 하는 교배례에 앞서 전안례에서 사용하며 원래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썼으나 번거로워서 나무로 만든 기러기로 대신했습니다. 신랑 앞에 서서 가는 기러기 아범이 머리에 색실을 두른 나무 기러기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랑은 기러기를 받아 전안상 위에 놓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의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기러기를 선물로 바쳐 수복과 자손 번영을 받기 위함이고 한번 연을 맺으면 서약의 증표로 신랑이 신부 어머니께 드렸던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를 빛내준 나무 기러기. 신랑이 나무 기러기를 앞세워 마을을 지나 신부의 뜰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집안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축제였을 것입니다. 나무 기러기를 주고받음으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고 이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나무 기러기를 평생 간직함으로 그 뜻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현장 해설과 함께 저렇게 나무 기러기잖아요. 나무 기러기. 지금 이것을 전할래, 그러니까 교배례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제 기러기를 상에다 놓고 이렇게 절을 하고 신부 어머님한테 드린다는 의미는 곧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백년 해로 하겠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러기 자체가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이것이 한 뭐 배필을 만나면 한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아마 재혼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안 하고 한 사람만 아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기러기처럼 내 딸만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와서 첫 번째 절을 하잖아요. 당신의 그 따님을 평생 같이 살겠다는 어떤 그런 뜻일 겁니다. 근데 이 기러기가 지금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 근데 실제로는 실제 기러기를 썼다고도 해요. 근데 형태는 뭐 같아요? 형태는? 형태는 이거 오리, 그렇죠? 오리처럼 생겨서 이렇게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그 지금도 현재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집에 이렇게 뭐 내가 중요한 데다가 기러기를 척 올려놓고 그 싸움하면 딱 뒤집어놓고 두 개를 놨다가 뭐 사이가 좀 좋으면 다시 이렇게 마주보게 막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러기가 지금 굉장히 나무로 이렇게 아까 그 남학신도 통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 돛단배처럼 만들어서 이게 신발을 신게 했지만 이거는 하나가 지금 위에 밑판을 별도로 깎고 위에 이렇게 그 뭐 주둥이 이런 부분은 따로 끼웠어요. 이것은. 그래서 아까 여기 해설에 나오지만 눈은 뭐같이 생겼다고? 눈은? 수박씨? 까만 수박씨 생겼고 부리는? 부리는 목에 목처럼 이렇게 길쭉하니 크게 이렇게 생겼고 뒷꼬리는 두 개의 날개를 붙여쳐놨다는데 찾으려고 했더니 약간 이렇게 올라가서 비스듬히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더니 나무로 조각한 느낌이 이렇게 깎인 느낌이 나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은 우리가 지금 나도 결혼이라고 쉽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언어는 결혼보다 혼인이 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혼인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자로 음은 혼인이 더 적합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나도 그렇지만 혼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막 결혼이라고 즐겨 쓰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상으로는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혼인이 이 그 두 사람이 합할 때 쓰는 언어 중에 좀 더 적합한 단어예요. 궁금한. 결혼할 때는 기둥이 한 쌍을 가져가는 거죠? 네. 이거를 오색 실을 묶고 막 청사초롱이 결혼식은 요즘에 이제 막 아무 때나 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해가 질 무렵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청사초롱을 켜고 결혼식을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안전 어두울 때 하는 게 아니고 해가 니언니언 넘어갈 때. 근데 그때 결혼을 했다고 문헌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신부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가깝지 않으면 막 신랑 집에서 말을 타고 막 신부 집까지 가는 그 시간이 어둑어둑해질 때쯤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청사초롱을 켰다 이런 것들은 밤에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불을 밝히고 결혼식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환한데 여기다 청사초롱을 켜도 별로 멋은 없잖아요. 그래서 청사의 청하고 청사초롱도 거기에 음과 양을 나타내서 결혼 시간은 네 그렇게 나타내고 색으로 지금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렇게 애식장에서 하지만 그 시절에는 길어가범이 같이 가서 전할례를 올리고 교배례를 하고 여러 가지 거쳐서 지금 네네 그렇게 혼인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좀 있죠. 근데 이 기러기를 이렇게 기러기 자체만 가지고는 안 가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멋이 있어서 기러기뽀를 쫙 싸가지고 이렇게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 기러기뽀가 얼마나 예쁜지 다시 한번 오디오 해설을 듣고 체험을 해볼게요. 기러기뽀.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기러기뽀입니다. 온 마을이 시끌벅적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혼례복을 곱게 차려입은 선남선녀가 백년가약을 맺는 날이군요. 신랑과 신부가 마주한 전환상 앞에 나무 기러기를 싼 기러기뽀가 놓여있네요. 기러기뽀는 혼례날 신부의 집에서 치르는 예식의 첫 순서인 전환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신랑이 준비해가는 혼례품 중 하나로 한 마리의 살아있는 기러기 또는 나무 기러기를 감싸는 보자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모관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조선시대 후기부터 사용되었고 일반적인 보의 형태는 약 30에서 40cm의 정사각형입니다. 모서리 부분에 수를 매달거나 한쪽 귀퉁이에 긴 띠를 달아 장식하는 모양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기러기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백년해로와 자손 번영을 상징하는 기러기를 복을 감싸둔다는 의미를 지닌 보자기로 감싸주고 그 위를 띠로 감아 마무리합니다. 정성 들여서 만든 보자기에 기러기를 싸서 혼례 당일 기러가범인 신랑보다 앞서 들고 들어가 전환상에 올려놓으면 예식이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작품의 기본적인 형태는 36cm의 정사각형으로 된 연한 푸른색의 비단보자기에 동일한 색상의 꽃무늬가 은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꽃무늬가 놓인 비단은 부분 조직을 달리하여 직조하였고 안감은 무늬가 없는 흰색의 면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겉감은 비단의 부들부들함이 안감은 가벼운 면 소재의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연한 푸른색의 보와 같은 방식으로 꽃무늬 비단을 직조해서 만든 띠는 폭 5에서 6cm, 길이 81cm에 붉은색의 긴 꼬리처럼 한쪽 모서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마치 가오리온이 연상되기도 하며 붉은 띠의 끝은 댕기처럼 뾰족한 삼각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연한 푸른색의 보 부분은 기러기의 몸을 감싸는 부분이 되며 붉은색의 긴 띠 부분은 보에 쌓인 기러기를 한 바퀴 감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띠의 매듭은 단단히 묶는 것보다는 주로 원단과 원단 사이에 끼워 넣거나 가볍게 매듭을 짓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결혼 생활이 무탈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라는 만사형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보와 한쪽 모서리, 즉 띠와 가장 가까운 귀퉁이 정사각형 고에관에 흑, 청, 황, 적, 백색 등 다양한 색감의 실을 사용하여
행복과 자선 번영을 상징하는 연분홍색 모란꽃 두송이, 새와 나비, 곤충들을 꽃 주변에 수놓았습니다. 붉은 띠의 꼬리에 해당하는 뾰족한 끝동 삼각형 부분도 자수로 꾸몄으며 보라색, 미색, 연한 푸른색의 실로 만든 손톱 크기만한 세 개의 수를 각각 세 모서리에 매달아 꾸몄습니다. 그리고 보아 띠 사이에는 기러기 매듭을 지어 연결하였는데요. 기러기 매듭은 두 개의 끈을 U자 형태로 두고 중심부를 서로 교차시켜 매듭을 엮는 기법으로 이 작품에서는 젓가락 굵기의 길이가 10cm가량 되는 남색, 미색, 꽃분홍색, 연한 푸른색 등 8개의 비단끈을 색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끈과 한 쌍이 되도록 했습니다. 연한 푸른색 등 8개의 비단끈을 각각 색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끈이 한 쌍이 되도록 매듭지었습니다. 기러기 매듭은 부부의 연이 끊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는 의미이며 보기퉁이의 붉은 띠를 연결하여 꾸민 것은 일상은 소박하지만 특별한 날인 만큼 과하지 않은 화려함으로 뽐낸 우리 전통 기러기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기러기보는 다채로운 색감과 문양으로 만들어져 전통 혼례나 폐백 때 널리 사용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예식 절차와 혼수품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사랑으로 맺은 소중한 부부의 인연만큼은 기러기처럼 오래도록 변치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기러기뽀잖아요. 기러기뽀는 문양이 있어요. 이렇게 푸른색으로 돼 있는데요. 안쪽에는 겉에는 비단이고 속은 면이었어요. 근데 기퉁이 끈이 이렇게 길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 끝쪽에 아까 탐색해 보셨죠? 모란이 있고 나비가 있고 벌이 있어요. 근데 문양에서 모란은 뭐를 상징하냐면 부귀를 상징해요. 그리고 나비는 기쁨을 상징하고 벌 이런 것도 어떤 자손이 번창하고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 모란이라든가 나비라든가 벌이 있다는 것은 부자로 잘 살면서 뭐 자손도 많이 나서 부자로 잘 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옆쪽으로 보면 기러기 매듭이 있어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뭐 남색도 있고 미색도 있고 색을 여러 가지 교차시켜서 기러기 매듭이 촘촘히 이렇게 짜여 있고 그 질기 이렇게 길게 뻗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미색이 있고 태양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연결된 문양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됐는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들어있는 문양이 그 태양처럼 이렇게 많이 그 번창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기러기를 기러기뽀를 딱 싸잖아요. 싸가지고 저것을 가는데 매듭을 묶지 않고 이렇게 그 사이로 그냥 넣기만 했어요. 끈을 저 끈이 하나가 길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가물하는 얘기잖아요. 네. 이 기러기뽀를 그리고 나서 저게 만약에 꽉 묶어놓고 안 풀리면은 결혼식에 굉장히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술술 풀려서 이 결혼식이 100년 해로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기러기뽀인데요.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 기러기뽀를 쌀 때도 그냥 뭐 보자기를 놓고 요즘 같으면 그냥 딱 이렇게 싸버릴 건데 그때는 그러지 않고 저렇게 색을 음과 양을 교차시켜서 문양이라는 것은 곧 하나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기러기뽀 하나만 봐도 이 결혼식하는 부부가 앞으로 아주 부자로 잘 살면서 뭐 백년 해로를 했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이 안에 다 넘고 넣어서 지금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혼례를 한다든지 혼인하게 되는데 그게 부부 같은 우리가 특히 새 종류 개통은 문양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문양이 아니고 기저귀를 선택한다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기러기가 한번 아마 짝을 맺으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러기로. 원앙도 그렇다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문헌에는 여기는 국립민속박물관 유물에는 기러기가 나와 있어서 대체적으로 기러기가 아마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까지 중간에 뭐 짝이 없어져도 뭐 다른 짝을 만나지를 않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기러기 쌍이 암수와 똑같이 생겼나요?
암수가 똑같이 생겼는지는 나 진짜 그거는 내가 이거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확인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앙은 암수가 서로 달라서 암수가 똑같나요 기러기? 암컷한테 갖다 주면 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똑같이 생긴 기러기가 낫지 않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 근데 기러기를 기러기뽀를 싸서 전할래 때 암수를 놓지 않았어요. 그냥 기러기를 딱 보자기에 넣어서 기러기 한 마리를 넣고 네네네 두 마리 놓지 않았어요. 네네 이렇게 막 두 마리를 이렇게 놓고 합판네 그건 교배례 할 때 이제 교배례 하기 전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전한내는 뭐냐면 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내가 당신 딸이랑 백년 해로를 하겠소라는 얘기로 지금 신부 어머님한테 드리는 증표예요. 그렇죠. 두 개는 이거는 하나만. 네네 하나를 이렇게 딱 싸서 들고 가서 왜냐하면 신랑이 들고 간 게 아니라 신랑은 말을 타고 가고 앞에 기럭 아범이 별도로 설정을 해서 누군가가 기럭 아범이 가져가서 미리 내 함진애비처럼 그렇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전할례가 끝나야 정상적인 혼인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민속 유물 중에 하나예요. 기러기가 있으니 한번 싼 거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싼 거? 그냥 아니 아까 뭔가 이렇게 아니 풀리라고 아니 그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잖아요. 이렇게 기러기를 네. 이렇게 싸면 이거를 묶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둘둘 그냥 거?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이 속으로 딱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막 이것을 매듭을 꼭 묶어가지고 매듭을 치면 매듭을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단함에도 매듭 고를 묶지 않아요. 결혼식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뭐 매듭도 이렇게 한꺼번에 착 잡으면은 딱 빠지게끔 해놓거든요. 예단함에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풀어지게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이 기러기를 가져갈 때 이게 행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륜지 대사인데 이거 기러기를 나무채 몸통으로 가져가면 좀 상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보장해 포장을 해가지고 가서 촥 넣고 이것을 열어놓고 이제 결혼 그 아주 식을 거행을 하겠지요. 이제 그럼 기러기 아까 이렇게 던진다고 하는 건 언제쯤 던져요? 이제 이게 기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가져가기 전에 그런 얘기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막 가면은 이 신부가 잘 살겠나 이 신랑이 잘 살겠나 이런 거를 막 예측을 해보잖아요. 그때 기러기를 안방으로 던졌을 때 기록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아들을 낳고 첫 번째 이게 좀 넘어지면 딸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야사 아닐까요? 뭐 정사가 아니고. 재미로 왜냐하면 이 부부가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을까 첫딸을 낳을까 궁금하잖아요. 결혼도 하기 전에 하듯이. 돌잡이 하듯이 맞아요. 혹시 돌잡이 하셨어요? 돌잡이 뭐 잡으셨어요? 선생님은 돌잡이 할 때 자 이제 결혼식이 끝났잖아요. 네. 각 가문을 나타내는 떡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떡살 판을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떡살.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떡살입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라는 한석봉의 어머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를 외친 전래동과 흰님 달님은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오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떡은 우리나라에서 명절은 물론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입니다. 언제부터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지 그 기원은 단정할 수 없지만 삼국시대에도 떡을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에 따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전통 먹거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눌러서 다양한 무늬를 찍어내는 판을 떡살이라고 합니다. 떡에 무늬를 부여한다는 뜻이죠. 떡에 예술의 혼과 염원을 담은 무늬를 넣을 수 있도록 했던 떡살. 오늘 살펴볼 떡살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떡살은 사기나 자기로 만들기도 했지만 주로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떡살은 가로 25.6cm, 세로와 두께 2.8cm 직사각형의 긴 윗가락 모양의 손잡이에 위로 얹어진 음약을 새긴 틀판은 가로 13.7cm,
세로 3.5cm로 돼 있습니다. 틀판은 중앙이 아닌 한쪽으로 더 치우쳐 있어서 길이는 양쪽이 다른 형태입니다. 틀판의 모양은 두 개의 사각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면 한쪽에는 생명의 연장과 복을 의미하는 한자로 수와 복자의 문자를 음각해서 선이 줄을 이루는 문양입니다. 다른 쪽에는 8개의 잎을 가진 백꽃 문양과 그 둘 내에 4개의 잎을 음각했기에 글자 문양보다는 곡선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떡살은 떡 문화가 발달하는 고려시대부터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그 기능 또한 잘 반영돼 있습니다. 떡살에 음각된 문양은 떡과 떡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게 해서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고 무늬의 분류선은 떡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높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떡살의 무늬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염원과 기원을 담았습니다. 한 예로 떡살 무늬 중 백꽃은 조선시대 왕조의 상징으로 사대부 집안에서 널리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다산과 번영의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이처럼 떡살 무늬는 외관상의 모습과 함께 각자의 염원이 담긴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무심할 수 있는 떡에 문양을 넣을 수 있게 한 떡살은 생활도구 차원을 넘어선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중요한 자료입니다. 떡살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양과 함께 저마다의 소망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떡살은 명절이나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살림 도구였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도 그 쫀득한 성질은 그대로인 떡과 그 위에 다양한 문양을 새겨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떡살. 분명 지금은 예전과 달리 잊혀지는 생활 속 살림 도구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엔 아련하게 떡 위에 찍혔던 떡살의 무늬가 기억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떡살 지금 여러분들 체험해 보신 것은 그 탐색해 보신 것들은 숫자하고 복자하고 또 꽃 하나는 뭐 같았어요? 꽃? 연꽃으로? 아니고 또 연꽃 밑에 또 하나 백꽃. 예, 그거는 궁중 문양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 궁중에서 사용했던 문양 백꽃 이화문. 그래서 이 떡을 숫자 복자를 딱 찍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돈집에 보낸다든가 이제 그랬을 때 어떤 길상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문양이 뭐 이화문이다. 뭐 궁중에서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문양을 바꾸고 싶어요. 이화문이 너무 그냥 궁중에서 쓰니까 우리 집에서는 뭐 이렇게 윤씨 가문에서는 그걸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문양을 바꾼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회의를 해요. 문중에서. 왜냐하면 이건 문중을 나타내는 문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떡을 해서 남의 집에 갔을 때 뭐 결혼식에는 굉장히 길상적인 문양을 붙일 거고 그다음에 뭐 흉사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돌아가셔서 내가 떡을 좀 만들어서 이바지를 하고 싶은데 그때는 그렇게 문양을 막 길상적으로 막 이렇게 이화문 뭐 이런 것을 못 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딱딱 끊어진다고 그래서 절편 이렇게 떡들이 다 종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절미는 어떻게 만들어요? 인절미? 쳐가지고 만들고 그럼 시루떡은 어떻게 만들어? 시루떡 켜켜요. 그쵸? 떡의 종류가 그렇게 다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문양을 나타내는 떡들은 우리 집을 대표하는 떡이잖아요. 근데 떡살 문양 중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문양 중에 제일 많이 썼던 거 뭐 같아? 조선시대 사람들은 뭘 제일 많이? 뭐 아니? 아니. 조선시대 모양 중에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문양 중에는? 이렇게 무늬를 많이 즐겨 쓰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할 때도 무늬를 딱 붙여서 줘야 그 사람의 말하지 않아도 이 무늬가 하나의 언어예요. 그래서 딱 이거 지금 떡살에도 떡살 문양이 들어가면서 어떤 자? 복자. 복자 또 하나 또 하나.
숫자. 숫자는 왜?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오래 살아라. 네네. 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병원들이 없었잖아요. 병원들이.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만약에 그 죽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오래 살라고 뭐 당초 문양 같은 것을 막 이렇게 그 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청소년이 되면 아이가 가거급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양이 또 틀려져요. 왜냐하면 가거급제 하는 문양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잉어 문양 같은 걸 써서 내 자식이 가거급제하기를 바라고 이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무슨 문양을 쓸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아, 결혼하면 이제 다산도 좋지만 무조건 화목하니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조화 같은 거, 막 꽃과 새가 있어서 막 이렇게 화목하고 막 이렇게 즐거운 그런 문양을 쓰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어. 그러면 무슨 문양을 쓰냐면 십장생, 늙지 않고 오래도록 살라는 그래서 막 학도 붙이고 막 뭐 오래 사는 변하지 않는 열 가지를 막 붙여서 내가 수명 장수하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떡살에는 대체적으로 길상 문양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수복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하나 지금 탐색할 것이 다시 남아 있는데요. 그것도 직선으로 계속 연결됐다는 것은 장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래 살았으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였던 것 같아요. 오래 살아야 그다음에 복을 받고 살든 복을 안 받고 살든 오래 살아야 뭐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또 한번 지금 떡살이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또 재밌어요. 떡살.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떡살입니다. 우렁차게 떡매는 소리에 일찌감치 몰려와 옹기종기 앉아 군침을 삼키는 동네 아이들. 그 사이를 소쿠리를 들고 앞들과 후원을 오가며 바삐 움직이는 무명 앞치발을 두른 여인들의 잰 발걸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떡은 잔칫날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의미 있는 날이면 주인공을 축복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만들었던 떡. 그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던 떡살입니다. 추억을 새기듯 떡살에 표현한 그 선조들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나무, 참나무, 감나무, 박달나무, 행자목 등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진 떡살은 떡에 살을 박는다는 뜻으로 떡을 눌러 모양과 문양을 찍어내는 조리 용구입니다. 떡을 적절한 크기로 잘라내고 참기름을 발라 떡살을 이용해 도장을 찍듯 찍으면 원형 틀판의 문양이 떡에 남게 됩니다. 지역이나 모양에 따라 떡순, 도장, 병판, 화병판, 수복판 등의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떡살은 문양을 새긴 틀판, 틀판을 포함하고 있는 틀, 그리고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폭 6.7cm, 길이 24.8cm, 두께 6cm로 기다란 윗가락 형태의 긴 손잡이 중앙에 원형 틀이 있고 그 원형 틀 안에 원을 4등분해서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에 6줄의 직선 문양이 번갈아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각과 음각으로 새겨 틀판을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떡살 손잡이의 한쪽 끝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고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끈을 달았습니다. 이 떡살은 행자목으로 만들었으며 보존성을 위해 천연 생우치를 했습니다. 이 떡살의 직선 문양은 장수를 상징합니다. 떡살 문양은 다양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사람들의 소망과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부귀와 수복을 기원하는 길상 문양을 비롯해 장수와 해로를 뜻하는 십장생, 봉황, 국수문양, 잉어, 벌, 나비, 새, 박쥐 등의 동물 문양과 태극 문양, 빗살 등의 기하 문양, 꽃 수레바퀴 문양 등이 있습니다. 단원날에는 수레 문양을,
잔칫날에는 꽃 문양의 떡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돈이나 친지에게 보내는 떡에는 길상 문양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런 다양한 떡살은 좋은 일, 굳은 일, 돌, 회갑 등 인간의 일상 의례 상황에 맞게 사용됐습니다. 또한 집안에 따라서는 가문을 상징하는 독특한 문양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문양은 좀처럼 바꾸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집안에 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문양을 바꿔야 할 때는 문중의 승낙을 받아야 할 만큼 상징적이었다고 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떡살은 한번 먹고 나면 없어져 버릴 떡 하나에도 보는 즐거움으로 구미를 돋우는 데 활용했으며 생활의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치장하는 우리 문화의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고려시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떡살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격조 있던 음식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아까 그 단오날 먹는 떡을 뭐라 했어요? 단오날에는 별도로 떡을 문양이 틀리잖아요. 단오가 농사짓기 처음에 그 농사 잘 되라고 태양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예요. 단오는 그때 떡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과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열리는 과일이 뭐냐면 앵두거든요. 그래서 앵두 화채를 먹고 떡은 어떤 것을 아까 여기 나왔었는데 앵두 화채를 먹고 떡은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먹는다. 수리치떡. 그렇게 떡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행사 때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양이 있다 그러면 뭐 숫자다 그러면 우리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숫자 문양을 찍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떡살은 부엌에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이 떡살 판에 그래서 구멍을 뚫려서 이렇게 그 끈을 매달아서 매달아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떡을 했을 때 떡이 찐득찐득하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저 틀을 이렇게 쭉 눌러 가지고 그 문양을 나타내서 하나하나 이 문양 자체로 이렇게 자르면 떡을 자르기도 좋고 그렇죠. 또 그냥 떡 하나 먹을 때 그냥 뭐 아까 보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해야 달쌤 거기에 그 책 보셨 점자 책으로 보셨다면 그렇게 그냥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떡 하나를 먹을 때도 내가 우리 집안에 어떤 품위가 있다 내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이렇게 딱 나타내는 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장실 혹시 다녀오고 싶으세요? 화장실 다녀오고 싶으면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탐색 두 가지 굉장히 즐거운 거 두 가지 남아 있어 하고 화장실 다녀오실래요? 네. 화장실 안 가셔도 된가요? 네. 그러면 네. 다시 지금 국립민속박물관 이제 떡을 어디에 담아가요? 소반에다 담죠. 그 소반 두 개를 탐색을 해볼 텐데요. 우리 그 소반들을 우리가 그냥 차 마실 때 우리는 그냥 상에다 촉 놓고 먹는데. 옛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소반에 위에 이렇게 형태가 틀려요. 꽃처럼 되었다 그러면 화형반, 동그랗게 생겼다 그러면 온반. 뭐 그 형태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또 다리. 또 다리에 다리가 막 호랑이처럼 용기 있게 생긴 호족반이 있는가 하면 뭐 개다리 소반이 있고 개다리 소반에 뭐 떡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 개다리 소반도 있고 또 이제 소반은 제일 이제 체험을 해보겠지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깨 너비 정도의 크기는 한 사람씩 밥을 먹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각반을 먹기 때문에 어깨 넓이 정도의 소반을 들고 가서 혼자씩 밥을 먹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 여기 박물관 선생님도 차를 좋아하는데 이런 위에다 화형반 위에 차를 마시면 굉장히 멋있겠죠. 그리고 해주반도 이제 자세히 이제 한 가지씩 탐색해 보면 좋겠지만 해주반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대. 그 판강 옆에 이렇게 만자문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는데 그냥 사각으로만 돼 있으면 굉장히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약간 이렇게 꽃처럼 능형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고 밑에는 구름 운 뭐 구름 이렇게 당초문을 뭐 조각을 해서 굉장히 멋있게 해놨거든요. 오디오 해설을 듣고. 지금 호족반은 왜 호족반인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탐색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호족반. 소반.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소반입니다. 한국 좌식문화의 대표 공예품인 소반을 해설을 통해 만나면서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소바는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우리 민족의 전통 주방 도구의 하나로 음식을 나르거나 올려두고 사용하는 상입니다. 현대는 식탁에 앉아서 먹는 의자 생활이 익숙하다면 조선시대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였습니다. 이때 음식을 운반하거나 식사할 때 쓰는 작은 상이 바로 소반입니다. 옛 부엌에 나무 문이 열립니다. 주방을 살펴볼까요? 지금과 달리 주방 문을 열고 쉴 새 없이 드나들었던 조선시대의 여인들. 조선시대 전통 가옥은 주방과 식사 공간이 구분돼 있어서 운반하기 쉬우면서도 쉽게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가볍고 튼튼한 나무로 소반을 만들었습니다. 개인별로 1인용 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것이 대부분이고 식구 수대로 소반이 필요해서 한 집안에는 적게는 3, 4개, 많으면 수십 개의 소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가집의 경우에는 수십 개의 바늘, 부엌이나 찬방의 선반, 마른 음식을 간수해두는 광선반, 대청 뒤쪽 선반 위에 올려놓고 사용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소반은 호랑이 다리 형태를 하고 있어서 호족반이라고 부릅니다. 소반의 구조는 위에 평평한 상판인 천판과 이를 연결하는 다리로 이루어집니다. 천판의 지름은 33cm고 소반의 높이는 24cm입니다. 소반의 천판 둘레에는 꽃 모양을 따라 가장자리가 도드라져 올라가 있습니다. 상판 아래로는 상판과 다리 사이를 고정시키는 구름 모양의 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각이라고 부릅니다. 소반의 다리는 호랑이의 유연하고 힘찬 다리를 느낄 수 있도록 윗부분을 두툼한 활 모양으로 굽게 하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차 끝을 밖으로 벌어지게 하면서 가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 끝부분은 버선코와 같이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가게 했고 상부에 곡선 조각을 첨가했습니다. 곡선 조각은 꽈배기 모양, 즉 두 팔을 두 번 교차해서 꼬았을 때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과 대나무 마디 등으로 장식돼 있습니다. 네 개의 다리 중 두 개씩 나무 막대 위에 고정시켜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소반은 천판과 다리의 모습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오칠이 되어 있어서 반짝이는 광이 나며 주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로 제작돼서 진한 갈색을 띠고 있고 생오칠을 해서 보존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소반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식생활은 차림이 많고 상을 방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반의 크기는 여성이 어깨 너비 정도만 팔을 벌려도 쉽게 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호족반을 가까이 두어 호랑이의 용맹함과 힘참을 음식 문화를 통해 즐기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통 소반 위에 향긋한 차 한 잔을 올려 향을 음미하거나 담백히 차려진 한 끼 식사를 하면서 현대의 바쁜 시간 중에 소중한 휴식을 선물했으면 합니다. 맞아. 그 지금 선생님이 그 해주반은 어디에서 지역적으로 해주반은 황해도 해주에서 나온 거 또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반의 이 명칭이 굉장히 많이 틀려져요. 나주에서 나오면 나주반. 그 다음에 통영반 혹시 얘기 들어봤어요? 통영반. 그 통영반, 통영반, 나주반, 해주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불러지잖아요. 근데 또 아까 우리가 호족반 지금 해설을 들었죠. 호족반은 다리로 어떻게 호랑이 다리처럼 용맹하니. 그 다음에 호족반 옆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꽈배기처럼 꽈져 있고 그 옆으로 대나무 형태로 다시 있고 밑에 끝은 약간 버선코처럼 약간 올라와 있고 굉장히 예쁘죠. 위에는 호족반 위에는 화영반처럼 꽃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앞에 선생님이 거기다 차를 마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선생님은 저 호족반보다는 이 해주반이 더 마음에 든대요. 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민속박물관이요. 해주반 해설 하나만 더 듣고 해주반 해설을 본격적으로 전문가가 해놓은 해설을 한번 듣고요. 해주반. 이 오디오 가이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읽어주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만나볼 유물은 해주반입니다. 옛 부엌을 들여다볼까요? 전통 가옥에서는 식사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정성껏 조리한 음식을 나무로 만든 소반에 담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소반은 지금의 쟁반과 식탁의 역할을 겸한 것이죠. 그래서 가볍고 많은 양의 음식을 나를 수 있는 특성 있는 구조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소반은 모양과 생산지역 용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이 중 오늘은 황해도 해주지방에서 사용한 해주반을 만나보겠습니다. 상을 만드는 기법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해주반은 어떤 특징으로 그 자태를 뽐내고 있을까요? 해주반은 나뭇결이 느껴지는 직사각형의 상판과 이를 연결하는 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물의 크기는 높이 26.4cm, 세로 33.5cm, 가로 43.8cm지만 다시 제작된 이 해주반은 실제 모양의 70% 정도로 약간 작은 크기입니다. 그럼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해주반은 견고한 성질을 가진 참죽나무를 가공하고 정교한 문양을 새겨 완성했습니다. 직사각형의 상판 내 모서리는 약간씩 각을 굴리면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둥글려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의 귀잡이를 능형이라고 하며 해주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리가 4개로 되어 있는 일반적 소반과는 달리 해주반은 좌우 양쪽에 그림이나 문자를 새긴 넓은 판각을 붙여 다리를 대신했습니다. 디귿자를 엎어놓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상판을 받쳐주고 다리 사이를 고정시켜주는 길쭉한 조각인 대는 운각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구조를 살펴봤으니 다리에 새겨진 조각과 대의 문양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주의 기원은 고려 태조 때 바다에 임하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내려진 후 중앙 문화의 영향을 오래도록 받았습니다. 때문에 해주반은 조선조의 단순하고 소박한 구성과는 달리 고려 특유의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무늬의 종류도 문자, 식물, 박쥐 등과 함께 우주 삼라만상의 추상적인 내용도 담겨서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리에는 중심에 둥근 창을 만들어서 곡선이 아닌 직선적인 전통 만자문을 투각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새기며 장수나 행복, 만사형통에 좋은 일을 기원하거나 염원했다고 전합니다. 그 아래는 위로 좁아지는 사다리 형태를 뚫어놓은 모양인 빈 공간에 풍혈로 장식했고 이를 받쳐주는 일자 모양의 족대가 있습니다. 운각인 대의 문양은 식물의 덩굴이나 줄기를 일정한 모양으로 도안화한 당초무늬를 조각했습니다. 당초무늬는 덩굴풀 무늬로 모든 것이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보통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 부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파내지만 오늘 보시는 해주반은 반대로 이미지 부분만을 파낸 투각기법으로 형상을 표현합니다. 표면은 장식과 보식을 방지하기 위한 천연 생오칠로 빛이 나며 색은 짙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해주반은 오랜 전통을 머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우리 집안에 놓인다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외형적인 단아함과 아름다움이 뛰어납니다. 그 기능 또한 손색이 없어서 차를 마시거나 반주를 해도 고풍스러운 분위기까지 덤으로 느낄 수가 있을 듯한데요. 해주반에 담긴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손끝으로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현장 해설과 함께 촉각자료의 감상 기회를 마련했으니 듣고 직접 만져보는 체험을 통해서 생생한 경험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절제미가 아우 제일 좋은 통영반도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그 판각으로 지금 다리들이 다 네 개잖아요. 뭐 호족반이라든가 개다리 소반이 근데 나주반이라든가 나주반은 네 개다. 통영반도 이렇게 판각으로 돼 있어요. 깔끔하니
진짜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해조반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각 가구마다 뭐 반다지 하면은 뭐 강화반다지, 미량반다지 이렇게 명품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소반 중에 해조반 굉장히 명품이고, 아까 뭐 통영반, 나주반 다 명품들이에요. 근데 이 해조반은 제가 첫 번째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사각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각을 깎았잖아요. 이것을 뭐라 했어요, 아까? 이렇게 깎는 것을? 내가 해설을 잘 들으셨나, 못 들었나? 능형으로 깎았고, 능형.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엎어놨을 때 디귿자 형태고, 네. 해조반은. 네. 그리고 밑쪽으로 이렇게 만자문이 들어가 있어서, 만자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길상문양이 이렇게 조각이 돼 있고, 그 밑으로 풍혈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약간의 족대 위로 풍혈이 있고, 굉장히 하나하나 섬세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실제 크기보다 70%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약간 더 크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보다 약간 더 커요. 그리고 족대도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반듯한 사각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깎아 있고, 또 위쪽에 운판, 이렇게 천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당초 문양, 아까 이렇게 투각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 어린이들한테 쓰는 문양이 당초라고 그래서 연결된 문양, 이것을 곧 장수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소반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여튼 만사용통하고, 그 다음에 오래 살고, 이런 소반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 호족반은 지금 현재 시세로 보자면 호족반이 저렇게 이렇게 굉장히 막 호랑이 그 다리처럼 용맹스러운데, 개다리 소반은 다리가 밋밋하니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개다리 소반이거든요. 근데 그 개다리 소반이 더 비싸요, 저렇게 호족반보다. 네. 개다리 소반이 단정하니, 아까 선생님이 절제미가 있다고 해주반이 좋다 했잖아요. 개다리 소반도 이렇게 굉장히 절제미가 있어서 그런지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 호족반에 저렇게 화형반으로 꽃처럼 이렇게, 네. 그 위에 천판의 형태에 따라서 명칭이 다 틀려진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저 화형반을 지금 저것은 그 하나로 통으로 파지 않았는데요. 예전 소반들은 그냥 통으로 뭐 꽃을 한 번에 이렇게 뭐 조각을 나눠서 붙인 게 아니라 통으로 한꺼번에 팠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반 하나에만 해도 진짜 굉장히 멋있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별도로 장치가 돼 있어요. 국립민속박물관에 오시면 유물을 이렇게 뭐 나는 시각장애인이라 볼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다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국립민속박물관 유물 굉장히 수준 높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 오시면 첫째 뭐가 좋냐면 한국인의 하루를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전시가 돼 있고, 또 한 그 뭐 1관, 2관, 3관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네. 또 한 관에는 한국인의 1년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인의 일생, 내가 태어나서부터 아까 막 돌잡이 했을 때 내가 뭘 잡았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돌잡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상여가,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뭐 상여로 나가잖아요. 기가 막힌 상여가 박물관에 지금 현재 전시돼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